자, 지금은 새벽 4시 야심한 시간에 우리 귀여운 버즈프로 수입 개체들이 알림장에 도착했습니다. 총 10마리가 들어왔고요. 엄청 귀여워요.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못생긴 것 봐. 얘들은 못생긴 게 매력인 애들이고요. 얘들은 수생개구리예요. 완전히 물고기 혹은 거북이처럼 키울 수가 있고요. 어항에다 키울 수 있단 말입니다. 하고 어릴 때부터 합사라면은 합사도 용이에요. 합사가 무조건 돼요. 컸을 때도 합사가 솔직히 돼요. 근데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는 성체도 그냥 합사 다 합니다. 어릴 때부터 합사하면 당연히 100% 되고, 그냥 컸을 때 합사해도 저는 아무 이상 없다 생각하는데 좀 불안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저는 여러 차례 해본 결과 한 번도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. 일단은 먼 길 오느라 몸에 좀 노폐물이나 이런 데 좀 노출이 됐을 텐데 한번 씻겨줍시다. 일단 얘 얼굴 보여드리자면 못생긴 것 봐요. 이 몸의 녹색들은 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한 물개구리라서 이렇게 지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욕을 한번 시켜주고 어항으로 옮겨줄 거예요. 왕겹죠. 안겹조가 아니라 왕겹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안 올렸던 신규 입고 생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걔들도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고요. 조만간 영상거리가 많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신규 진해들, 센티패드, 거대 진해 영상도 찍을 거고요. 지금 또 블러드 팩맨 번식에 성공을 했어요. 그래서 걔들 올챙 영상도 한번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. 와, 이 녹색 엄청 진한 것 봐요. 어차피 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, 녹색인데. 귀엽죠, 얘들 수영하는 거. 얘들은 먹이는 팩맨푸드도 잘 먹고, 물고기도 잘 먹고, 미럼, 미끄럼이 다 잘 먹습니다. 팩맨푸드 좋아해요. 하고 이제 물고기 같은 거 공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물고기 공급하시는 것도 괜찮죠. 어항에다 아예 같이 키우면 돼요. 그냥 물고기하고 같이. 자, 얘들 귀여운 것 봐. 일단은 다 넣고 영상 다시 시작할게요. 자, 이제 우리 버즈 친구들 한번 이사를 시켜줄게요. 자, 새 집으로 가봅시다. 자, 여기가 우리 버즈 친구들의 새 집입니다. 뭐 그냥 한 마리 아니라 진짜 어항처럼 키우면 돼요. 아, 이거 물기 안 닦았구만. 그래서 이렇게 진짜 물고기처럼 이렇게 다닙니다. 그래서 물고기나 거북이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면 되고요. 물은 여기까지 깊어도 상관없습니다. 전 관리를 위해 그냥 물을 별로 깊게는 안 했고요. 이거 여과기를 왜 굳이 해주느냐,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요. 얘들은 허물을 자주 벗거든요. 허물이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녀요. 그게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뭐 여건이 되시면 이렇게 여과기 같은 거 하나 달아주시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. 뭐 필수는 아닙니다, 당연히. 얘들은 먹성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수입 직후라서 아마 입질 없긴 할 거야. 얘들은 원래 먹성이 되게 좋은데 아직은 입질이 없네요. 근데 뭐 버즈프로그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같잖아요. 얘들은 먹성이 보장되어 있는 종입니다. 진짜 극한의 환경에 키우는 게 아닌 이상 먹성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귀여운 버즈프로그들 베이비 한 마리 55,000원에 분양 중이고요. 아, 귀여운 것 봐. 이렇게 물에 꺼낸 물 밖으로 꺼내도 되는데 물 밖에서 사육은 하시면 안 됩니다. 물 속에다 키우셔야 돼요. 물 밖에서는 얘들은 상당히 겁을 먹어요. 만지면 다 물로 뛰어내리잖아요. 얘들은 물 밖에서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해요. 그래서 무조건 물 속에다 키우셔야 됩니다. 자고 다음 또 신규 입고 생물. 솔직히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. 찐 토마토 프로기요. 이제 기존 토마토 프로그는 짝 토마토 프로기라고 하는데요. 토마토 프로기 이제 세 개의 아종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그만큼 고가종인 찐 토마토 프로그, 리얼 토마토 프로기고요. 애들 특징으로는 콧물샘, 눈물샘 무늬가 없고 훨씬 더 빨간색으로 자랍니다. 저희가 인터넷 뭐 해외 제품 같은 데 있는 그런 빨간색 있잖아요. 그런 색깔로 자라고 당연히 커가면서 점점 빨개져요. 그래서 아직은 훨씬 더 빨개질 수 있는 애들이고요. 아주 멋있습니다. 아, 귀여운 것 봐. 얘들은 살짝 저온을 요구하고요. 귀뚜라미를 잘 먹습니다. 하고 사회성이 좋아서 이렇게 합사도 되고요. 습할수록 활동성이 늘어나고 막 둘끼리 막 꼬락꼬락꼬락꼬락 하면서 얘기를 해요. 살짝 나무 튕기는 소리 같은 거 나고요. 얘들의 분양가는 성체급 한 마리 한 쌍에 중성체급 한 쌍에 55만원입니다 얘들의 딱 정확히 10배네요 아, 지금 새벽이라 발음이 너무 꼬이고 정신이 없어요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하고 또 얘들도 있다. 얘들은 레드브라운 수비남이고요. 아성체급 사이즈 제법 좋아요. 이런 얘들은 한 마리 20만원에 분양 중입니다.
아주 많습니다. 지금 이쁜 애들이. 하고 아까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에 진우들도 들어오고요. 아 지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완충동물인데 블러드 핑맨의 울팅이에요. 벌써부터 빨간색 나오는 거 보세요. 물론 이거는 별 상관없습니다. 빨간 먹을 먹어서 그런 게 제일 커요. 얘들은 상당히 붉은색으로 자랄 거고요. 얘들은 얘들만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. 여기가 이제 얘들이 자랄 곳이 되겠죠? 아, 혀 꼬이는 것 봐. 후! 자, 일단 그렇고요. 자, 일단은 이번 주 영상은 간략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지금 영상에 나온 애들은 전부 다 알량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데 알량농장 한번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